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매일같이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다고 많이들 찾아오세요. 억 단위의 돈들을 말씀하세요. 10억 이런 식의 매덕 이상의 돈을 가지고 왔으니 마스크를 있는 대로 다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을 우선으로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량을 공급해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감염 사태 때문에 저희 공장에 혹시나 감염이 번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외부인 출입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마 쪽에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뭐 헤어캡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방진복들은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존에도 물론 하고 있었지만은 더욱더 철저히 지금 방역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장 가동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구정 이전에는 저희 생산량이 일평균 10만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30만 개 이상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30만 개가 생산되는 대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업 인원 충원을 좀 더 할 예정이고, 생산량을 현재 대비 2배 정도는 더 증량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희가 관리 근무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10시, 11시, 뭐 때로는 밤 12시 넘어서도 퇴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국민 건강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날 17만 개가 나가야 되는데 마스크가 부족할 거거든요. 일단은 생산도 이어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총 물량이 50만 개예요. 네, 총 물량 50만 개 중에 17만 개는 있는 걸로 쓰고 나머지는 생산을 할 건데, 바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회사에 일이 많다는 걸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마무리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안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마스크 가격이 인상된 것이 마치 공장에서 제품가를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출고가를 인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사실 너무 안타깝고요. 사재기하고 매점에서 하시는 분들을 정부에서 단속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쉽게 구매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마스크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는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